자, 오늘 할게. 예, 던전 앤 파이터. 오늘 지난번에 제가 그 새롭게 여건으로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황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동안 제가 그 잠깐 좀 손 좀 풀려고 제 그 메인 캐릭터였던 남건어 그 레인저 좀 잠깐 좀 손 좀 풀고 있었는데, 여전히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뭐 대충 감은 그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던전의 파이터를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고 하니까 좀 뭐랄까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도 좀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예, 오늘 뭐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도 후원말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오신 분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저 잠깐 저 채팅 있잖아요. 채팅이네 이거 있잖아. 잠시만봐. 요 팩터가 요거 좀 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그 창에서는 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는 그다지 좀 예, 안 보일 텐데, 제가 있는 이쪽 화면에서는 좀 약간 좀 예, 그런 것 같네요. 잠깐 좀 창 좀 정리 좀 하고 해야겠습니다. 예. 채팅창을 못 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예. 잠깐 좀 예.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로그인도 안 되어있구나. 지금 일부도. 오케이. 예. 뭐 이런까지 이거 일단 뭐 채팅을 못 본다는 여러분들 알려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예,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도 후원만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그동안 진행했던 것은 하늘섬으로 이제 가서 이제 놀릴만 남았죠. 예, 그 정도에서 놀릴만 남았고, 또 그동안 제가 그 스킬도 봤는데, 괜히도 찍어놨던 스킬 중에 하나가 이 고각 슬라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마스터만 해버린 것 같은데, 그걸 빼버리는 게 우리 다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이거 했다가 또 좀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은탄 같은 경우에는 남거로 제가 한번 봤는데 상당히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예, 수류탄 빼고는. 예, 그래갖고 이거 좀 많이 좀 찍어놔야겠네요. 예, 이거는 좀 데미지 좀 높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숫자를 적용시켜주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아, 스타일링 러쉬하는 것도 있구나. 근데 아직 내가 레벨이 아직 20이 안 된 상태니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보니까 쉽게 뭐 자동찍기라는 기능도 있는데, 자동찍기는 모르겠네요. 예, 왠지 저 할 거라니까 이렇게 해도 해요. 자, 어차피 스킬 쪽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찍고 싶은데 찍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예, 다음 에피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구조인가? 시나리오에. 여기서부터구나. 그리고, 이 키보드도 요즘은 잘 되게 해주네. 오케이. 일단은, 예, 여기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아, 자, 커맨더 루트는 여기 보시고요. 저분 같은 게 좀 특이하네. 잘못 넣었네. 예. 오케이. 아이고. 예. 저런 인형들을 보니까요, 왠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됐고. 근데 진짜 아쉽긴 하다, 이 부분. 아프네 이거. 상당히 아파요. 예. 그나마 여기 한양성 여기 인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움직이는 녀석이고 아닌 녀석이고 딱 부분 가긴 해주네요. 나도 그래도 괜찮네요. 프리가 근데 이거 상자 푸시면은 이렇게 나올 수 없고 좀 그렇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좀 아쉽네요.
어우 진짜 아프네. 그래도 이제 싹쓸이 했죠. 네. 레인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멀티 멀 뭐라고 할까, 그냥 멀티플과 비슷한, 그냥 이제 근접이라든지 뭐 원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될 거예요.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거 전개 좀 하자. 오우 쉣, 지금 바빠야. 끝. 오. 오우. 오우 쉣, 지금 반항이 한다 진짜. 아무리 같은 거덜들고 있는 새끼지만 내가 더 할 수 있대. 어. 진짜. 어. 맞아, 맞아. 내가 그 X 누르라서도 한번 X 누르라서 그게 아마 캔슬 됐나 보네요. 예, 좀 조심해야겠다 이것도. 어. 이 캔슬 되는 거 예전에는요 그 이제 한 가지 모르는데 예전에 캔슬도 예, 그 예전에도 따로 찍게 했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캔슬을 이제는 자동이 돼버렸네. 어. 찍게 찍으면서 뭐 구분이 구분이 아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나름 편한 것도 있긴 한데 약간 좀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오우 쉣. 아 근데 아쉬운 거는 딱 하나 있다. 어? 이게 뭐야 다? 아쉬운 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아까 전에 그 얘 탑스피라고 나서 이제 니드 소베트 하는 거. 예. 그게 그걸 이제 캔슬해주는 게 좀 아직 못했나 봐요. 어, 그것까지 아직 마스터 못했나 봐요. 어. 스탠킹 하고 나서 난 이후 있잖아. 어. 그거 난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움직일 수 있잖아. 이제 레벨이 오르면 오르죠. 그죠? 네. 그것만큼 이제 아주 쉽게 되니까. 어. 기다리고. 오우, 쟤 뭐야. 아, 어. 이거 아무래도 예, 진짜 예. 서로 싸우는데요. 예. 일단은 도와줘갖고 도와줘. 예. 오, 이거 폭발하는 것도 진짜 보스가 있어. 어, 이게 저기 찾았어. 오. 어, 안, 어두웠다. 어. 오, 오, 쉣. 오, 오, 어, 런해. 오, 쉣. 어, 진짜 아프게 하려고. 일단은 예, 단단들 정리 좀 하고 왔어요. 아, 진짜 이거 갑자기 이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보스 난이도. 어. 어이씨. 됐어. 후. 와. 기존에 있던, 제가 그 하나 말씀드린 게, 기존에 있던 그, 이 하늘성에 있었던 이 인형사에 있던 이 녀석 보스 있잖아요. 예. 원래는 조절하는 녀석이 없어요. 예. 조종하는 녀석이 없었고, 그냥 뭐, 뭐라고 할까. 그, 그냥 뭐, 제쪽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해주는, 그러니까 그 키를 좌우 반전을 해주는, 예. 그러한
기능 외에는 없었거든요 저한테도. 예. 저한테 걸고,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일 때만 그렇게만 걸고 그냥 혼란을 유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거 달랐어요. 지금 스토리 모드로 완전히 넣어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면서 난이도가 좀 상당히 올라갔다고는 예. 봐야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내주고 일단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죠. 다음 스토리. 자 이번에 어떤 스토리 어떤 퀘스트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전부 소개하고 됐고.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그거 열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다음 퀘스트 이제 진행을 하죠. 와 만만치 않다 진짜 이번에는. 아하 이거 알아. 골렘 영혼들. 아 여기서 만나게 됐지. 뭐야. 오케이. 이제 황려를 이제 구하러 간다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이번에. 아 얘네들이 진짜 짧네요. 네, 제 기억으로 보면 됐고 그나마나 은탄이 있어가지고 네, 나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진짜 더 힘들지도 몰라요. 네. 스피파이어 같은 경우 같았으면은 아마 예.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트위터는 100번이 어서 오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보시면 구독까지 부탁드리면 되고요. 자. 자, 이제는 복수도 이제 볼레 밑에인데, 예. 거까지 아니었다고 그래요, 예. 오케이, 좋았어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다음 퀘스트도 완료를 시켰네요. 아우 아주 귀가 그지그지하다. 휴. 그런데 확률은 제대로 붙여지 못했네요. 자 어쨌든 간에 다음 퀘스트 진행부터 자 어쨌든 잠깐 좀 마을로 가가지고 예, 정리도 하고 예, 다음 퀘스트 진행해보겠죠. 예. 어? 뭐야? 이것도 누구세요? 여기 누구세요? 전문 직업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아 이것도 뭐 선택을 해야지 설마? 와 이런 거 요즘 선택해주나요? 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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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전문지였고요. 뭐 일단 한번 뭐 해보고요. 네.
다음 뭐야? 어허, 스케일 연금술 제조법 전문가의 HP 포션 제조법.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어쨌든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정리해 자고. 어떤 걸로 할까? 이걸 장착하고. 클릭하면 칭호북이 열린다? 아하, 이런 것도 하구나. 장비 장착. 뭐야? 오라돌이? 와, 이런 것도 이런 게 나오냐? 와, 그냥 이런 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랄까, 그냥 도전과제로만 남아줬으면 좋겠네. 이건 좀 아니다, 야.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점프해주고, 그리고 일단 또 빨리 이렇게 주면 돼. 그냥 모두 해제해. 이렇게 해주면은 오케이 됐다. 이렇게 그래도 이런 것들은 뭐 갈지 못하네요. 아쉬운 점은 이것도 아 갈 수 있는데 뭐 일반 것들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주고, 다음 시나리오 진행해보도록 하죠. 와, 또 골렘이야. 거참들 진짜 저 이제 점점 짜증나기 시작한데. 어차피 지금 아이템도 모두 없고 하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 중간 스킬 안 찍는 것도 지금 왜 몰랐네. 예전에 스킬 초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할게요. 스킬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그 처음에 던파를 했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던파를 했을 때 정말로 거의 뭐 예전에 그 아이템 베이가 있었을 당시에 있잖아요. 아이템 베이가 있었을 당시에는 거의 유료 아이템을 그 직접 거기서 사서 했었던 기억이요. 제가 군수할 때 좀 그런 적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스킬 좀 이상하면은 조금 포기하고 그렇게 사고 있어요. 지금은 던파 적은 이유, 그러니까 예전 원래가 몇 년, 10년도 버는 얘기죠. 10년 전 얘기죠. 지금 안 하는 거야. 보여주겠다고?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자. 오, 쉣! 이거는 저의 실수라고 봐도 무방했죠, 이거는. 어? 네, 계속 이걸. 휴! 진짜 위험 뻔했네요. 거의 골렘에 둘러 싸일 뻔했어요, 진짜. 오, 후.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해준 것 같고 인정해줘야겠지. 아우, 진짜. 공중이 진짜 짜나, 이거. 제가 얘들 죽어봐서 안 돼, 진짜. 저런 녀석. 저거
죽이려면은 진짜 짜나요. 뒤에서 싸, 뒤에서 싸, 뒤에서 소주부터 걸려. 그것도 개땡도 위협 쏘면 되는데 위치가 진짜 안 맞다고 나한테는. 어찌게 오는 중인가. 어쨌든 정해주고. 이제 보스 만나겠죠. 오, 오호, 오 격가 누님 대단하신데요. 어, 아 그럼 도망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자 피하라고 하긴 한데 나 어쨌든 원래 경우들 어차피 간단히 해결해 주고 나. 됐어. 됐어 끝. 간단하게 끝났거든. 오 뭐야? 아까 그 골룸 노른자인가요? 예. 뺑! 한 번 더. 끝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예. 이거 거도 먹어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근데 이번에. 진짜 일러스트 잘, 일러스트도 나름 괜찮긴 하네. 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해서 자 이제 아이템들 약간 정리해서 이거 뭐야? 황금 골렛 보소. 아 이거 퀘스트 아이템이구나. 다음에 나머지 다 갈면 되겠네. 후. 이렇게 준비했고. 자 이제 남은 거 에픽 시나리오 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뭐였지 연금술? 연금술 관련해서 그런 퀘스트 한번 해봐야겠고. 예. 자 넘버원 위시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오신 분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로저레빈 만나야 돼? 와.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부조해. 아벨로라는 아이 있구나. 바로 이렇게 여기 올랐네요. 자, 근데 최하가 연금 추출기. 생명의 숨결을 뭐 어떻게 하나 이거? 인벤토리 또는 퀵소스 연금 추출 찾기 해보고 그다음에 우클릭 연금 추출 사용해 추출기 창을 연 다음에 장비 한 개 올려서 추출하는 방식. 오케이 일단 요거는 나중에 보고 우선은 로저에게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네. 로저에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거래 하면서 진행하게 되네요. 투자한 것이 뭐 실수다 얘기도 있고. 자 어쨌든 이번에 아 뭐야 아하 샤라 얘한테도 또 가려자. 점핑을 키우시니 왜 굳이 본섭에서 하시나요? 점핑으로 키우는 것도 물론 괜찮긴 해요. 그런데 저는 점핑보다는 오히려 그냥 제가 뭐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게 나아요. 게다가 예전에 디렌지의 서버에 대한 뭐 그냥 뭐랄까 그냥 여기 그 서버에 대해서 좀 정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니까 양해해주세요. 네. 이것도 빨리 넘어가자. 아 근데 주율이 약간 잡네. 잠깐 좀 볼륨이 약간 내가 이상하게 했나? 잠깐 볼륨 잠깐 볼게요. 예. 아니 볼륨이 이상한데 이거 사운드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 예. 미안해요. 예. 자, 어쨌든 마법을 부분에서 뭐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서 오십시오. 다시 이제 하면서 오늘 또 가야겠네요. 예. 어둠의 형벌을 탐색하라. 아 스킬도 또 배워요. 맞아. 보자고. 건가드. 이거는 내가 아하. 이거는 그냥 데미지 막는 거밖에 되지 않다 이거지. 이거 예전에 배우다가 한 번은 좀 뭐랄까
좀 그런 그래서 또 이거를 이거 즉시 시전용이구나. 어. 이때 요거 해주고. 캔슬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헤리샷 헤리샷도 못 해줘. 그 다음에 니들 소베트 스프링업도 좀 올려줄까? 이렇게 해서 공간은 근데 좀 일단은 뭐 한번 좀 믿어보고 한번 해보겠는데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믿어보고